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Friday Night Funkin vs. Gotsalo. 자, 오늘도 스나파 꽂은 모드 한번 즐겨볼게요. 오늘은 웬 아저씨가 있는데 무슨 사연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한번 가볼게요. 완전 고퀄 모드 같은데? 삐입! 어이, 어떤가? 작은 친구. 아, 내 연기가 좀 신경쓰이게 했나 보군. 삐밥. 아, 이거 완전 좋아. 너도 한번 해보라고. 자, 참고로 여러분, 저거 담배처럼 보이지만 담배 아닙니다. 비타스틱이에요, 비타스틱. 연기 나오는 비타민이에요. 삐밥. 어, 그래? 그렇다면 들어와봐 한번.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비타스틱이 건강에도 좋고 영양분 채우기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좀 영양분을 시키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난이도는 할만한 것 같은데요? 이게 하드모드인데 어려울 거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아저씨는 좀 약간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시길래 이렇게 좀 되게 어두운 분위기가 나는 걸까요? 약간 이 세상 다 산 아저씨 같은 느낌이야. 뭐 랩배틀 제가 또 박살 내고 나면은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셨으니까 자비 없이 바로 그냥 퍼플 랩배틀로 보내드리도록 합시다. 노래가 꽤나 근데 감성 있는데요? 아, 근데 이거 나중에 마지막 탄 가면은 난이도 좀 더 올라가겠죠? 저 노란색 비타스틱 야무지게 피우고 계시는데 맛이 좀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삐뽑? 어? 갑자기 아저씨 상태가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어이 이 스키뿜? 내 가슴에 아주 재밌는 느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네? 삐입? 하지만 나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아, 삐입 스키뽑. 너도 계속 즐기기 원하는 거지? 난 사실 꽤나 즐기고 있다고 지금. 자, 사실은 이 아저씨 가셀로 아저씨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비타스틱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이번 노래 Nervous 뭔가 좀 슬슬 긴장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느낌의 제목인데요. 지금 아저씨 가셀로 아저씨 상태가 보니까 이제 비타스틱만으로는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요. 막 식은땀도 나시는 것 같고 가슴에 통증이 좀 많이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저것도 좀 마법의 스틱이라 그런지 아주 예쁜 연기를 뿜어내네요. 어우, 기침 소리 봐봐. 오, 두 번째 곡부터는 좀 난이도가 살짝씩 올라온다. 진짜 나는 이제는 조금씩 그 여친의 표정이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해맑게 웃고 있는 저 웃고 있는 표정 그야말로 악마지 않나 싶어요. 뭐 악마 맞지만서도 좋아. 두 번째 곡까지 끝났고요. 우와, 뭐야, 컷신이 있네? 뭐야?
연기를 토해낸 게 아니라 영혼 자체가 빠져나온 거였습니다. 아 그럼 아저씨 이제 죽은 거예요? 아 요새 제가 하는 플레이 모드마다 왜 이렇게 다 좀 슬프죠? 어 저거 좀 봐. 내가 봤을 때 내가 너무 무리한 거 같아. 맞아. 아, 너보다 난 차라리 내가 이렇게 된 게 다행이지. 정말 지옥같이 아팠지만 아마 너의 여친의 아빠가 나에게 했던 것보다는 나을 거야. 뭔 소리죠 이게? 강인어른이랑 예전에 뭐 싸웠었나요? 관계가 좀 있는 거 같은데? 내가 지금 여기 오래 머무를 순 없지만 우리의 시간 너무 짧아도 마무리는 아주 화끈하게 지어보자. 자 이번 노래 릴리즈. 뭔가 해방이 됐다는 느낌인데 와 저 뒤에 아저씨 쓰러져 있는 거 가설 아저씨 쓰러져 있는 거 보세요. 이제 확실히 영혼 튀어나온 거 보니까 죽은 거겠죠? 아 이제 비타 스틱 없어도 본인 자체가 연기가 되어버려가지고 야무지게 지금 영혼으로 연기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래도 남친과의 레퍼토리 꽤나 마음에 들었나봐요. 예 이렇게 가는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남친과 최후의 레퍼토리 하는 모습. 아 꼭 그렇게 가셔가야만 했습니까 가설 아저씨. 뭔가 좀 그 되게 미중년 같으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캐릭터였는데. 따따따따따따따따 노래 자체는 좀 두 번째 곡은 오히려 좀 약간 어두운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이번 곡은 그렇게 어두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해방감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스타일의 곡으로 네, 생각이 되네요. 오 마지막 멘트 뭐야? 제가 봤을 때 이게 네 곡인가 있었거든요. 이미 근데 이제 영혼이라 나와 튀어 나와 버렸는데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아저씨 가시나요? 가지 마세요. 어. 어이, 꼬맹이. 저 한번 보라고. 해가 뜨고 있고. 난 이제 깨어나지 않겠지. 좋은 인생이었다. 어이 꼬맹이. 죽어서 미안하구만. 이 연기들이 널 죽이는 걸 원치 않았어. 넌 사실. 완전 멋진 놈이야. 너랑 랩 배틀을 더 하고 싶지만 이건 내 실수야. 너희 둘 항상 건강하라고 알았지? 뭐야 아저씨가 이제 영혼 상태를 넘어서 떠나려는 모양인 것 같아요. 약간 작별의 랩 배틀. 아 오히려 세 번째 곡보다 노래가 상당히 차분해졌네요. 이제 마지막 랩 배틀을 통해 아저씨는 하늘나라로 떠납니다. 어 사라졌어. 어떡해 아저씨. 일단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가셀로 모드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페이딩, 마지막 엔딩까지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 지은 모드였네요. 아저씨와의 마지막 랩 배틀 잊지 않을게요. 안녕히 가세요.